2033년 본격적으로 AI 보급하러 전 세계의 그과 그렇게 AI는 그렇게 무슨 AI는 그러나 인류를 구하기 위한 한 발자국을 내딛는다. 무기의 계량이 끝나서 잠깐 가상현실로 모셨어요. 뭔가 달라진 점이 있는 거야? 겉보기엔 똑같은데? 이제는 일반적인 사탄 외에도 더 정확한 지점을 얻을 수 있어요. 인간은 직접 써보는 게 빠르겠죠? 한번 적 있는 표적을 조준해보세요.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 적용 모드로 진입할 수 있어요. 해당 상태에서 사격 시 산탄이 아닌 명중률이 높은 탄환이 발사됩니다. 대단해. 이거면 멀리 있는 적도 대응할 수 있겠어. 기왕하는 거 전부 확인해볼까요? Q를 눌러 시간 역행을 사용할 수 있어요. 시간 역행 사용 시 이전에 있던 위치로 이동하고 체력이 회복될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번엔 시간 정지장을 사용해볼까요? 알겠어. L-Shift를 눌러 시간 정지장을 사용할 수 있는 걸 기억하죠? 그리고 시간 정지장 사용 시 해당 범위 내에 접근하는 모든 적과 투사체의 움직임이 멈춰요. 기초 교육을 다시 받는 기분이야. 하, 그런가요? 자, 저희를 도울 도우미들을 배치했어요. 이제 정지장으로 몸을 지켜보세요. 좋아. 간단해. 대단해요. 그럼 이제 숨겨뒀던 대망의 기능을 보여드려도 되겠네요. E를 눌러 궁극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궁극기는 적들과 전투를 통해 얻는 에너지가 100%가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매우 강한 기술이에요. 다 없애버리겠어! 다! 성공이군요. 이걸로 준비는 끝이에요. 내일 아침 일찍 움직여야 하니 그만 쉬도록 하자. 그래, 수고했어. 이곳을 통해서 AI 본거지로 갈 수 있는 건가? 녀석들이 드글드글한 걸 보아하니 맞는 것 같네요. 싸울 땐 머리를 노리는 편이 좋아요. 핵심 제어 장치가 있는 부위니까. 아, 그리고 방패를 든 녀석은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가까이 갔다가 저거에 맞기라도 하면 꽤 아플 테니까요. 어때? AI 본거지로 갈 수 있는 루트는 찾아냈어? 찾긴 했는데 녀석들이 곳곳에 CCTV를 숨겨놓아서 없애지 않고는 추격을 따돌리기 힘들 것 같아요. 일단 CCTV부터 모두 처리하고 가도록 하죠. 찾았다. 마야? 놈들이 오고 있어요. 벌써부터 지치는군. 적 다수 접근 중. 새로운 유형의 AI. 이번 레이저 타입이군요. 원격 공격을 특화하시는 분들 유의하세요. 후, 징글징글한 녀석들. 맥스, 뭔가 찾아냈어? 이 근처에 있어요. 이건가? 잠깐. 마야, 뒤에! 뒤를 봐요!
뒤를 노리다니. 비겁한 놈들. 마야,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 포위당한 것 같아요. 드디어 치웠군요. 이제 숨 좀 돌려요. 그러고 보니 이 거리 많이 변했네. AI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많은 것이 변했죠. 적 다수 접근 중. 주변에서 데이터 반응 감지. 아주 꽁꽁 숨겨놨네. 드디어 치웠군요. 이제 숨 좀 돌려요. 그러고 보니 이 거리 많이 변했네. AI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많은 것이 변했죠. 적 다수 접근 중. 주변에서 데이터 반응 감지. 아주 꽁꽁 숨겨놨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확실해? 영, 느낌이 좋지 않은데. 그거야 예상한 대로 그들이 오고 있거든요.
맥스, 뭔가 찾았어? 네, 어디선가 강한 데이터 반응이 느껴져요. 아, 저기 있네요. 어쩌면 AI의 본거지로 들어가는 이유일지도 몰라요. 제발, 이걸로 끝이었으면. 마야, 놈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연결이 끊어졌어요. 수를 쓰고 있어요.